안녕하세요. 내 집장만 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원총동에 나와봤습니다. 세대분리 가능한 합법 복층 안내해드리려고 나왔고요. 지금 첫 분양가보다 8천만 원 인하된 가격으로 나와가지고 빨리 안내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혜택이 여기 지금 주차가 200% 가능한 현장이라고 합니다. 한 대는 이렇게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주차장에다 주차하시면 되시고요. 이 바로 옆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0년 동안 주차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세대당 200% 주차공간 나오고요. 위치도 원종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공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하시기에 너무 좋은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모시고 사시는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반려동물, 어린 자녀 세대에 있으신 분들 빨리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올라가서 세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올라가시기 전에 내 집장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누르고 가실게요. 출발해 볼게요. 출발! 전실의 공간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거울 형태의 대형 신발장 3칸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바닥은 육각형 모양의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왼쪽 편 보실게요. 일괄소득 등 잘 들어가 있고요.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드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왼쪽 편으로 보시면 넓은 주방과 거실이 한눈에 보입니다. 거실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무드 등 전반적인 LED 등 시공되어 있고요.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가 4m가 조금 넘는 길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널찍한 공간이고요. 아트월 길이 자체도 짧지 않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소파랑 TV 무난하게 다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샤시 창이 크게 보이는데 앞쪽에 건물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앞쪽 건물과 우리 집 사이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한 감 없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틀어보면 이렇게 나무가 풍성하게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 세대 남향 세대이기 때문에 채광 자체도 엄청 우수한 집이고요. 근데 오늘 영상 찍는 날은 장마 시작하는 날이어서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채광 확인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여기 정남향 세대여서 채광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우리 집 바닥은 전반적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 한번 보실게요.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톤 자체가 화이트랑 우드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뭔가 따뜻한 느낌의 주방 디자인이고요. 위에 쪽에 등도 너무 이쁘게 달려 있습니다. 인덕션 3구짜리로 들어가 있고요. 위에 후드 크게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 환기창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도 대형 사이즈로 잘 들어가 있고요. 조명도 은은하게 너무 이쁘네요. 위에 쪽이랑 밑에 상하부장 잘 짜여져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자체도 짧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4인 충분하게 식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 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네,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창도 남향 쪽으로 잘 나 있습니다. 방 자체의 사이즈도 널찍하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에 수월하실 거고요. 이 옆쪽으로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사이즈도 너무 훌륭하게 잘 나와 있어서 이제 샤워하실 때도 답답한 감 전혀 없고요. 대형 수납장도 들어가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세면대, 양변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젠다이 선반까지 들어가 있네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옷방으로 사용하시기 충분한 사이즈고요. 다용도실도 같이 있는 방입니다. 다용도실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왼쪽 편으로 1등급 보일러 잘 들어가 있고요. 창도 크게 낮아 있습니다. 바로 밑쪽으로 수전이 있고 그 밑에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차 위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설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설치하셔도 무난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쪽으로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복층으로 연결되는 방 한번 보실게요. 여기 공간도 충분히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취미방이나 아니면은 뭐 독서방이나 이런 걸로 충분하게 꾸며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복층 선호하시는 분들은 고양이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추세잖아요. 또 그래서 여기를 고양이 이제 방으로 캣타워 이런 걸로 꾸며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오른쪽 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창이 크게 나져 있어서 환기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공간이 있습니다. 너무 작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하게 활용하시면 좋은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실 쪽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1층하고 동일한 구조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크기도 똑같고요. 세대 분리 무조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 많으신 분들, 세대 분리 원하시는 분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사시는 가족분들 무조건 추천드리는 집입니다. 거실 쪽 한번 보실게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도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 4m 넘는 사이즈로 1층하고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1층 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방 쪽도 똑같습니다. 화이트랑 우드톤의 따뜻한 느낌의 주방이고요. 위에 등도 똑같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고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 잘 들어가 있고요. 방 쪽 한번 보실게요. 네, 방도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1층하고 동일한 사이즈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창도 남향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욕실도 1층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게 다 쌍둥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두 번째 방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완전히 가능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다용도실에도 여기 수전도 따로 나와져 있고 보일러도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 무조건 가능한 집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집 한 채 가격으로 두 채를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기도 현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셔도 되시고요. 지금 여기 아직 이제 설치를 안 해놨는데 이건 중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중문 달려 있고요. 1층하고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2층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 여기는 정남향 세대고요. 바로 앞에 공원이 10초도 안 걸리는 곳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분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사시는 분들 꼭 이 집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